강원도 철원은 오늘 영하 27도로 최전방 지역과 설악산 일대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고 밖에 내놓은 물건은 금세 얼어붙어 냉동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철원군의 모습입니다. 평소 휴일이었으면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문을 연 음식점도 일부 눈에 보였지만 가게 앞에 놓인 식혜와 만두는 꽁꽁 얼었습니다. 냉동실에 냉장고에서 얼려야 되는데 자동으로 얼리니까 좋지. 상점 안의 수도관은 계속되는 강추위에 동파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첫날에 얼어버렸어. 식구를 되게 춥다 갈 때. 난로는 이렇게 틀어놔도 안 녹더라고. 강추위에 차량도 발이 묶였습니다. 폭한을 이기지 못하고 배터리 퓨즈가 끊어져 차는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네, 휴지가 나갔어요. 가운데 있는 휴지가. 어휴, 여기 추워가지고요. 웬만해서는 방전이 금방 돼버려요. 추위에 힘겨운 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턱 밑에는 얼음이 맺혔고 어린 송아지는 방한복까지 입었습니다. 철원 근처 한탄강. 매서운 겨울바람이 사납게 몰아칩니다. 며칠째 이어진 한파로 이곳 철원의 한탄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거센 물살도 강추위를 이기지 못해 꽁꽁 얼었고 높이 50m의 빙벽도 생겼습니다. 철원으로 트레킹을 하러 온 사람들은 꽁꽁 언 한탄강 위를 걸으며 한겨울 강추위를 즐겼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